관찰 레이더망에 뭔가 포착됐다. 멀리 마을 입구에서 눈에 띈 관광버스들. 잠시 후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군천리 메인스트리트를 메우기 시작했다. 관찰 카메라가 있는 군천역 언덕을 향해 멀리서부터 밀물처럼 밀려드는 사람들. 서로 다른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기차역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데 조금 전에 고요함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왜요? 왜? 방금 버스 타고 오셨어요? 네. 근데 버스 타고 여기까지 어쩐 일이 왔었어요? 기차 타러 왔어요. 우리 이거 네. 한 달 반 전에 예약해가지고 예, 네. 오늘 써댄 거예요. 한 달 반 전에요? 네. 굉장히 힘들게 났어요, 단체라. 45명. 45명? 네, 근데 지금 5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표가 5개가 지금 모자라서, 네. 이렇게 조금, 좀, 이해심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차에 계세요. 차에 계세요? 표가 없다 보니까. 표를 구하는 것부터 서바이벌이란다. 그냥 말만 들어선 믿기 힘든 이야기, 대합실로 들어서는 사람들을 따라가 봤다. 과연 있을까? 매진이라신다. 집사초 없어요? 집사고는 안 되고? 진짜 없네. 우리 멋있어, 생각은 없죠? 인기가 많긴 많은가 보다. 한편 사람들 발길이 유난히 많이 몰려있는 곳 군천역 바로 옆 나무 아래 대체 뭐가 있길래 그리들 모여 계시나? 뜨거운 관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요 호랭이.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지역답게 이곳 군천역의 마스코트란다. 봐봐. 정민아 엄마랑 같이. 아버님 사진 누가 찍어줘요 그러면? 아버님 사진요? 네. 제가 찍어요. 맞아요. 말은 그리 하셔도 일단 카메라 넘기신다. 아빠랑 같이 찍어 민정아. 자고로 여행을 왔다 하면 일단 왔다는 인증샷부터 찍는 게 우리네 여행의 정석. 그렇고 말고.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희요? 놀러 온 거예요. 뭐 타고 오셨어요? 승용차 타고 와서 주차장에다 놓고요. 이제 기차 타고 이제 돌고부터 다시 타고 가는 거죠. 표 있으세요? 표, 네. 진짜요? 네. 누가 구하셨는데 표? 네? 표가 없다 그러던데. 표 우리 어저께 예매했는데요. 아 진짜요? 어저께가 아니라 일주일 전이지. 미리 하나 뭐 없어요, 맞아요. 가족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예. 원래 비가 있다. 오면 오기로 했는데요. 네. 비가 보다 보니까 저도 채널에 누군가. 관찰 카메라예요. 관찰 카메라 있습니다. 잠시 후 모두가 기다리는 듯한 열차가 선로를 따라 역으로 들어오는데 독특한 외관이 시선을 먼저 사로잡는다. 호랑이 얼룩무늬가 그려진 기관차에 사방이 확 트인 통유리 창문이 이색적인 빨간 객차. 게다가 딸랑 대량뿐이다. 매끈하게 생긴 요즘의 기차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기차가 오자 분주해진 사람들. 오매불망 기다린 님을 본 듯 반가운 마음에 얼른 타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신 모양인데 열차 안의 생김새도 어딘가 아날로그적이다. 속속 열차 안 좌석을 메우는 손님들. 관찰 카메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어디 우리도 한번 타보자. 기다렸다는 듯 냉큼 열차에 오르는 5번 카메라. 어라 이건 또 무슨 소리? 아버님 왜 이쪽으로 앉아야 돼요? 여기 이쪽 좌석으로 앉아야 돼. 경치를 위해선 자리 사수가 필수. 엄마 여기 앉아 계셔. 여기 가다가 전망대 오면 자리 엄마 여기 앉고 여기 앉아 있으면 되니까. 표를 두 장밖에 못 구해서 사람까지
같이 오픈해 있어요. 아빠는 사람까지 재미로 와야 돼요. 아하, 나도 타고 싶다. 아쉬운 마음 가득 열차를 바라보는 남편. 표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산가족 신세다. 사모님 핸드백 고이 둘러매고 도착역까지 픽업하러 가야 하는 운명. 다음엔 미리부터 예매해서 온 가족 다 함께 여행하시오.